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바른 구원 24번째 시간입니다. 왜 사람이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이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냐? 안 믿고 살면 안 되냐? 안 믿고 살아도 되지 않는가? 살만하잖아요. 네? 참,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어제 말씀처럼 구원의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살아서는 저주요. 죽어서는 영원한 멸망. 이게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준비한 그 은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일평생에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덮어버린 것이지 없애버린 게 아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소환해서 그 죄를 찾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 탕감 받았다는 말이 아피엠이라는 동사인데 그 죄 용서한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덮어두다, 내버려 두다, 나중에 용서하다, 사면하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신 거 일시적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죄를 덮어버려서 애굽 사람만 쳤어요. 피를 보고 덮어버린 거고 저쪽은 애굽 사람 치고 이스라엘 민족은 덮어버려서 죄 없다고 끌어냈는데 광야에서 그 본체가 드러나다 다 죽여버렸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생활하는 것이고 야고보 장로의 말처럼 뒤를 돌아봤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게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게 너를 의롭게 하겠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믿음만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달을수록 주님이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필요성이 더 다가오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와 그 무한한 사랑에 너무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잘 몰라요.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해봐야 자기가 죄인인 걸 좀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알 수 있으나 저도요 처음에 예수 믿고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2년 동안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것은 이제 예수 믿기 위한 은혜였고 믿고 나서 보니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도 회개를 해야 되더라 이거죠. 이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을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죠. 저주의 실체. 저주의 실체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야금야금 먹고 들어오는 그 귀신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신앙도 부인하게 만들고 죄짓게서 지옥까지 다시 떨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믿은 건데 죄짓고 살아도 아니야 하나님 만세 전에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는데 그러니까 너 믿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끌어갈 거야 라는 말에 그냥 폭 빠져가지고 죄도 회개치 않고 살다가 죽을 때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죄인이었다,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주님 버릴 수 있다. 특히 지도자들은 그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구원의 그 근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 주었는지 그냥 아무런 것 없이 그냥 너희들 죄사함 받았느니라
너희들 구원이라고 선포했는지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이 지금도 구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노략질하는 귀신을 잡아버려야지 그냥 잡아버려야지 이 귀신을 터치도 하지도 못하면서 길에 손잡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게 귀신이 나가겠냐고요 한 분 이렇게 머리에 손 한 번 얹었다고 귀신 나가겠냐고요. 너무 어리석어. 사람들이. 그 신사도 빈야드 운동의 기름부음 이런 사역 때문에 아주 그냥 망가졌어 망가졌어. 넘어지면 귀신 나간 줄 알고 손잡으면 귀신 나간 줄 알고. 그러지 않아요. 귀신은. 고문하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이것들이. 회개해야 나가는 것이고 큰 놈은 고문해야 나가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보니까. 예? 근데 그러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기름 부음만 있으면 그 성령만 채우면 어떻겠다는 거예요. 귀신을 그대로 놔두니까 당연히 귀신을 이용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니까 하나님 버려버리지. 생명체 지워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귀신을 덜어내는 일을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실체를 주님이 해결하셨으니까 그 실체가 오늘 나에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왜 문제가 됐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갈라디아 3장 13절 암송만 하지 말고 저주가 진짜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체를 우리가 누려서 결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로. 난 맨 아파서 죽겠으면서 병원 신세 맞히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저주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는 자유입니다. 자유가 아니잖아. 그런데 왜 세뇌시키냐 그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잖아. 그리고 지금 그대로잖아. 생각만 바꾼 거잖아. 머리만 바꾼 거잖아 이거. 안에는 가득 있는데. 이렇게 안 되지. 안에까지 나가 내보내야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과연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구원 받기 전에 전제 상태, 비참한 상태가 있었다. 우리는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주님이 와서 손을 내밀어서 구주해 주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상태가 있었다. 그래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참한 상태, 이 상태는 살아있으면 저주요. 계속. 죽으면 영원한 멸망이요. 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주에 빠져 있는데도 사탄 마귀가 저주에 안 빠져 있는 것처럼 사탕 발림을 하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 거죠. 죽어보면 바로 그 사실을 아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살았을 때지. 죽으면 죽으면 다 죽어 없어지는데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게 감춰버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결국에 모든 게 시작됐잖아요. 자, 로마서 5장.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함께 범죄한 거예요. 왜? 그 허리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었잖아. 실었어. 자,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요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이 왔대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이 지은 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표성의 원리. 17절 그 밑에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 밑에 또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류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를 않았죠. 왜 그랬어요?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해결해서 살리려고 바로 안 죽인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아직 해결해 주고 그 해결을 했는데 그걸 네가 받으면 살려주고 거부해버리면 주먹을 믿어 무슨 뭐 예수님 뭐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육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육체를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우리 윗대가 죄를 많이 지어서 예? 하나님 것 뜻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계열인 사람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 일찍 죽어나가. 워낙 직접적으로 신을 받는 거잖아. 제사는 잘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지만 무당되는 것을 신을 받아버리는 거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단축시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이 뭐 있는지 잘 모르지만 무당이 있으면 감추지 그걸 무당했다고 얘기 안 하거든. 3대 4대가 무당했거든. 나 그런데 감추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현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당의 자녀겠다 추측을 해봐야지 빨리. 그래서 빨리 회개해서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여야 되는데 육체에 있을 동안에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룰을 정해놨어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안 돼.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한 번 타락, 영원한 타락이에요. 우리는 육체에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에 있을 때 그러면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러면 육체에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죽을 때까지 모를 게다가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을 때 뱀이 침범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 뱀이 우리 몸을 자기 육체를 밥을 삼고 들어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하여 귀신의 집을 짓고 온갖 저주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상태가 우리가 지금 비참한 상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요 비참한 상태 귀신들이 계속 오게 되면 뭘 자기들이 드러내 질병을 줘가지고 사람이 의술로서는 치유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 귀신이 계속 귀신들이 다 자기도 쓰임받고 있는 걸 몰라. 응?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 왜? 비참한 상태가 뭔지를 알려줘야지 너희들 그리고 뱀을 집어넣어 집어 들어갈 때 허용을 한 거 아니야. 뱀은 그걸 크게 집어넣어가지고 미치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하여간 사건 사고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계속 암병 만들고 계속 해가지고 끌고 가면 사탄 마귀가 잘했다 그래요. 뭐라고요? 어렸다. 목사 하나 끌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잘 하나님이 쓰는 목사 하나 끌고 왔습니다. 잘했다. 뭘로 했느냐? 음란으로 했다. 음란으로 했습니다. 잘했다. 그래. 제일 조심해야 돼. 음란은. 죽을 때까지. 언제라도 되는 거야. 언제라도. 우리나라의 개그맨 70몇 살 들자면 이제 두 살짜리 예를 있다고 그러더라. 남자 개 남자 네. 언제라도 위험해. 타다막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눈을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한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벨방불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단이 계속해서 그래서 넘어뜨려서 자기 넘어뜨리면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불륜을 저지러서 지금 업도 높은 자리에 있는데 불륜을 저지라고 다 증거가 드러났는데 끝까지 안 했대. 누가 어떻게 나중에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듯이. 그런데 사탄 마귀는 좌우지간 죄를 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도록 계속 신호를 보내. 그러면 그 가운데 뭐요? 아,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떡해. 주님 위에 용서해 주시는 주님. 이에 귀신을 회개하면 떠나보내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방법이 없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난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우리 앞길이 다 막혀서 하는 일마다 막 망해. 그러면은 이건 신적 존재인 하나님밖에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니 육체 있을 동안에 하나님 찾아서 믿게 되면 그때 교회 나와서 이제 그 문제로 오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처음부터 나 천국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 없어.
질병 치료해 주세요. 뭐 내 눈을 좀 뜨게 해 주세요. 막 그런 거잖아. 내 열두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고쳐 주세요. 막 그런 거잖아. 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당신 소문 들으니까 당신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 딸 좀 고쳐 주세요. 개들에게 빵을 나눌 수 없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냐?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나오지 말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디밀고 나와야 된다니까. 나오지 말하니까 아 편안하게 하려구나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난 나와야 되겠다. 목사들은요 이렇게 새벽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면은 미안해. 좀 편하게 좀 해도 될 텐데. 피곤하면 좀 쉬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피곤하고 지쳐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나는 뭐예요? 의무야. 나는 안 하면 그냥 가짜 그냥 딱 잘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나는 부는 부릅뜨고 이 새벽에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교회 가면 옛날 교회 가면 새벽 기도 가면은 같이 졸다가 가는 거예요. 찬송 한 장 합시다. 그러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직 나왔다는 그 자기 프라이드. 나는 새벽 시간에 기도이랬다. 너는 기도도 못하지. 막 이래. 자기 자랑.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없으시죠? 혹시 그런 사람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를 위해서 새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유튜브로 새벽 기도회를 들으신 분들 다 스펙 쌓기 위한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분들은 스펙 쌓으려고 유튜브를 지나 그랬거든. 여기에서는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뭐 나한테 잘 볼 일 없잖아. 나한테 아는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들 다 몰라. 모르지만 그분들 스스로 내 생명을 내 영혼의 미래를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만 진짜라면 적당히 살 건데 그러지 않고 또 다른 세계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제2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주면 육체만 있을 때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달아서 저주를 없애고 둘째 사망의 해를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해결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다음 세상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부지런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악한 일고 남을 도와줘야지 천국에도 이 금은 보석이 되어서 천국집 재료가 올라가지. 나머지는 불타버려 다. 불타버려. 저기 다른 종교에서 하는 똑같은 일은 전부 불탈 일이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일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은 똑같. 안 할 수는 없어 종교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야 할 일은 뭐냐? 절망적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래서요. 이 아담에게 땀을 흘려 먹고 필경 죽을 것이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에서 쭉 살펴봐도 신명기 28장을 살펴보니까 인간은 세 가지 저주 가운데 딱 놓여 있어. 주님 말씀 다 요약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세 가지다. 하나는 가난의 저주, 하나는 질병의 저주, 하나는 막힘의 저주. 망한다 이게 다 망한다. 예, 이 세 가지 저주가 있더라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가? 아담이 죽기 전에 범죄를 했지만 죽이기 전에 이걸 해결해 줘버렸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가 육체가 죽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담이니까 그 주님이 죽기 전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면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저주를 해가고 해방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면 되지. 그럼 어떻게 이걸 했느냐? 우리가 예전에 그래서 왜 다른 종교가 쓸데없냐면은요 스스로 귀신의 문제를 해결을 알 수가 없어. 무당대도 귀신에게 당하다가 귀신에게 속아 좋은 거 주는 줄 알고 계속 귀신에 당하는데 절대 귀신 그렇게 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믿고 회개시켜서 막 이렇게 30년씩 무당생활을 했다 이거야. 30년 무당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터득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확률이 없어요. 그 무당을 위해서 가족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몰라.
하나님 뜻에 역행해서 일평생 다 저주받게 해서 지옥 보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천국 오라고 그때 회개시켜서 천국 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죄를 지면 안 돼. 그래서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주님이 해결했는지를 살펴봐야 돼.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더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당하다가 빨리 오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다. 자기도 알아 느낌이. 아 이렇게 안 된다. 귀신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육체적 죽음을 이겨낼 수 없구나. 불로초 아무리 예, 그거 해결하려고 우리나라에 천 몇백 명을 보냈다지는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우리나라에. 불로초 구한다가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저 이집트에서는 미라로 만들면 영혼이 산다고 하는데 무슨 살아 죽는 거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인간은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처한 그 운명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이 할 수는 있겠죠. 그분이 능력자니까 전능자니까 누구 어떤 것도 안 돼. 석가모니도 안 돼.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공자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제사 잘 드리라고 유교를 만든 거예요. 조상들에게 그래야 복 받는다 이거지. 탁탁 돕는 얘기잖아요. 죽는 또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해결이 안 돼.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귀신을 몰아낼 수 없고 죽음을 안 죽게 만들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한 이 방법이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줄 테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그냥 이거였어요. 어제 이거 하다가 마쳤는데 자 이사야 53장 인간의 살아서는 저주여 죽어서는 사망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했냐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잘못 행하여 각기 자기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이라는 것은 파가라는 것 히브리어 파가. 파가라는 것은 짐을 지우다. 바이 버든 이런 거예요. 짐을 지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짐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짐을 지었다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짐을 예수님에게 지워버렸고 지게 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을 예수님에게 받게 함으로 대신 받는 방법이에요. 대신 받는 방법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벌으면 죽 가니까 다른 분에게 대신 벌을 받게 하고 그 벌을 받아서 네 죄를 위해서 나 창조주했다. 대가를 엄청난 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믿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걸 믿는 자는 혜택을 받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짐을 예수님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 넘긴 거예요. 죄를 넘기고 다 넘겼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체는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제가 넘겨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넘겨온 세례 요한이 죄를 넘깁니다. 이것은 제가 강의를 통해 다 했으니까요. 예, 나중에 다 살펴보세요. 이 인류의 죄를 넘겨가는 과정. 특히 회개와 천국 복음 책 있잖아요. 여기 다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인류의 죄가 그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제사. 인류의 대표자를 통한 안수를 통해서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죄를 넘어가니까 세리안이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죄를 넘겼어. 어제 세례를 베풀어가지고 세례하면서 안수해서 넘긴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원문에는 들어올리는 거예요. 들어올려서 지고 가는 거죠. 당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갔으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질병을 나중에 처리를 해줘야 되고 예수님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예수님이 막힘의 문제를 해결해서 당신이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어야 되죠. 두 가지 문제잖아요. 저주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대신 받아서 그분이 받게 해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지 그냥 없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세례 요한부터 그 죄를 이제 뒤집어 쓴 거 아닙니까? 그 저주를 뒤집어 쓴 거 아니에요. 실제로 침해할 수는 없어.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뒤집어 쓴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대요. 거기다 죄를 넘겼다 그만 죄를. 육신의 죄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제 죄를 짊어지고 공생애 3년 반을 사시면서 저주의 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대신 우리 대신 저주 값을 받아야 되는 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주도 없애고 사망도 없애는 거지. 그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반을 사면서 집 한 칸도 없이 사셨잖아. 머리 들 것도 없다잖아. 화장실 한 개만 있어도 감사해야 돼. 잠잘 곳은 있잖아요. 순서를 정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서를 정했어요. 이 시간에는 너가 하고 이 시간에는 너가 하다. 급할 때는 비켜줘야 된다. 얼마나 급하면 두들겠냐. 전세 냈냐. 이렇게 얘기는 안 해. 절대 얘기 안 해. 그래도 이거 감사해야 돼. 오늘 숨 쉰 거 감사하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감사하고 부부라는 인연을 맺어서 함께 잠자리 들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있어준 것 감사해요. 육신의 지혜를 정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이 말. 그분은 한 번도 풍요롭고 넉넉하게 그냥 배째라고 살지 않았어요. 맛있는 음식 먹으러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오늘은 조금만 맛있으면 전화하잖아요. 야 어디 맛있대. 인생을 먹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찌?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네. 고린도후서 8장. 빨리빨리 찾아봤는데 주여 또 서른하다 또 가면 또 안 되는데. 서른이 중요해. 중요하게.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 8장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 때문에 원문은 너희 때문에 디아 너희 때문에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장차 부요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집 한 칸 없이 살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그 저주를 담당했으니 그게 뭐냐? 이게 신명기 나와요. 신명기.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신명기 30장. 아, 죄송합니다. 아, 팍팍 헷갈리네. 신명기 30장. 신명기 28장. 아, 이거 주여. 아, 주여. 원숭이도 가끔가다가 떨어질 때가 있어. 신명기 28장 48절 신명기 28장 48절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굶주리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헐벗게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일이에요. 굶주리게 되었죠. 옷을 안 입었죠. 그 다음에 뭐요? 목마르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를 받는 완전한 시간이었어요. 십자가 시간은. 다른 때도 조금은 했지만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그 저주를 받아. 첫째 가난의 저주. 먹지 못했죠. 입지 못했죠. 마시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상태. 이것이 공간복음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셨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저주도 이제 담당을 해야 돼요. 그 불순종하면 질병이 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질병을 참, 근데 죄를 지어야 귀신이 칠 수가 있잖아요. 질병을. 근데 예수님 죄를 짓지 않았어. 그래서 질병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할 길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질병의 저주를 대신 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해 줬어요.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 질병의 저주는 어떻게 담당하느냐. 이사야 53장. 5절, 5절. 이사야 5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질병에서 나을 입으면 어떡해요? 채찍에 맞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어. 질병을 줄 수 없어. 그러나 채찍에 맞아 찢길 수는 있다고 말해요. 찢길, 몸이 찢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으니 120대를 이렇게 줄 끝에다가 납 같은 거, 뭐 쇠 같은 거 달아는 것을 이것을 때려가지고 탁 따면은 몸에 탁 박히거든요. 팍 뽑으면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39대로 권장으로 맞았고, 120대를 그 뒤에 야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 뒤에 막 납 이런 쓰레기 그걸 맞아가지고 다 찢긴 거예요. 머리에는 이 가시멸류관 찢기고 찢기. 왜? 찢게만이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사가 사도가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지 거저 우리가 구원에 얻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병들었으면 반드시 회개해서 병에서 나아야 돼요. 병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 회개도 안 하고 낫게 해서 낫게 되진 않아. 왜? 회개 안 하면 귀신 안 나가니까. 그리고 회개해서 빨리 나서 귀신을 쫓아내야지. 자, 베드로서 2장 24절 24절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을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 죄에 대해서는 죽음, 죄값은 사망을 지불한 게 죽음이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게, 우리의 질병에서 치유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한 것을 무효하게 만들지 마시고 회개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서 병 낫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저주 담당을 헛되이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은 아니에요. 너무 부하게 살아서 문제도 되겠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했는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일종의 혜택의 하나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담당했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한 거지. 맨날 교회 가면 자랑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바쳤더니 하나님이 물질 줬더라. 내가 뭘 했더니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어. 고려합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무슨 돈이 없어서 거래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안 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 그분은 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으니까 몸을 찢겨서라도 너희들의 질병값을 담당하겠다. 마태복음 8장 그 얘기를 다시 해주세요. 16절로 17절 저물매
마태복음 8장 16,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그분은 더 이상 맞을 수 없을 만큼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느다란 십자가인데 이 새로운 뭐가 가로목 작은 것을 짊어지고 못 짊어지고 가서 얼마나 많이 맞아버렸던지 중간에 쓰러졌어. 그래서 그 구레네 출신의 누구죠? 예? 구레네 출 시몬인가요? 아 같은 시몬이네 이름이. 예. 구레네 사람 시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그 집이 엄청 복을 받아요. 주님이 받으실 고난을 옆에서 거들어줬잖아요. 주님 받으실 고난을 인간이 대신 도와준 거예요. 바울도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은 모멸과 멸시와 핍박과 잠못잠과 헐벗음과 굶주림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교회를 나는 세우겠다. 그럼 이 하늘에서 엄청난 집을 주는 거지, 천국집을. 3,000평에다가 18층에 엄청난 대저택을 주님 주시는 거죠. 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의 질병의 저주까지 다 담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막힘, 망함의 저주. 예수님이 스스로 붙잡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내주할 때 어떻게 붙잡힐 수가 있으며, 예? 손에 묶임을 당할 수가 있고 잠도 못 잘 수가 있냐.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주님은. 12영 더 되는 천사벌을 싹 없애볼 수 있으나 잡혀가주잖아요. 신문도 받아주잖아요. 호박당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사형선고까지 받잖아요. 왜? 그게 저주니까.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로부터 망하는 것도 우리를 놓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그 저주, 육체가 있을 때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 죽으심은 세 가지요. 육체적 죽음, 육체도 죽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함. 네, 하나님과의 분리, 둘째 사망이죠. 분리. 아사셀 양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 제사에 빨리 보내잖아. 보내잖아. 이렇게 보내잖아. 분리.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랬잖아요. 12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 주님도 버림을 당해.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하고 3시간 동안 버림을 당했어요. 그것이 시편 22편 1절에 시편 22편은 고난에 대한 그 예언인데 22편 1절 보면 똑같이 나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죽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버림 당해서 우리가 가야 될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지옥 안 갔다는데 아니 지옥 가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에베소서 4장. 음부에 내려가사 이 음부가 지옥인 거예요. 결국에. 아직 정확한 지옥은 불타는 그 지옥으로 바뀌지 않아서 그렇지. 음부로 내려가사. 어디라겠죠? 에베소서 4장. 예. 9절인데요.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지 그분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 낮은 곳. 음부야 음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읽어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가지고 그를 음부에 버리지 않, 그를 음부에 버리사 육체가 썩지 않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음부에 가신 거예요.
3일 동안 음부에 있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요나의 표적 하나를 보여줄겠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육체도 죽임을 당하, 최종적 죽임을 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죽은 다음에 흘리는 게 버림당하시고 육체적 죽임을 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주님이 대신 다 받았잖아. 그럼 울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장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나의 영원한 분리야. 이런 일 없다 이거지. 그럼 육체의 죽음은 어떡하냐? 육체의 죽음은요. 영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변화의 하나의 과정이요. 죽었다고 슬퍼할 필요 없어. 이거 흙덩이 뭐요? 흙덩이 갖고 갈래 천국에? 갖고 가실 분. 이 괴로운 시절 이거 다 갖고 가실 분. 거기 가서 그냥 배고프실 분 막 육체 갖고 피곤하실 분 육체 갖고 가시라고. 이거 배고프고 피곤한 거 다 내버려 두고 가야지 여기다가. 예.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슬프고 아프고 고통받는 것 내버려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는 허물 벗는 과정이지 일종의. 예? 번데기가 나방되는 과정인 것이지 이게 슬픈 과정이 아니라고 슬픈 과정. 육체의 죽음은 진짜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 할렐루야. 예.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많은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막힘의 저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로부터도 벗어나요. 할렐루야. 자, 디모데보다는요. 이게 어디로 보냐? 고린도후서가 좋아요. 고린도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0절 좀 나중에 살펴보세요.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가 그분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분은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나와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안 돼.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분리되면 안 돼.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믿음을 지키고 회개해가지고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가요. 아까 저주 있는데요. 그 저주를 주님께서는요. 예, 주님께서는 친히 담당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이 저주를 다 귀신이 되어서 하고 있어 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6, 17절 보면은 믿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 귀신을 내리고 쫓아낸다. 저주를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실태는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을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왜? 저주의 실체를 몰아내는 방법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배워야지요. 귀신의 실체를 배워야 되고. 그래서 영권을 올리고 계급을 올려서 쫓아내야지. 근데 그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평생에 예수 믿어도 너나 나나 저주받고 사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얘기할 때 이유가 없어. 똑같이 살거든. 죽어서는 죽어봐야 하는 건데 뭐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에서 낫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막힘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사람들은 눈을 보고 오 뭔가 있다. 그러면 천국도 믿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그 위험한 상황 저주와 살아서는 저주여 죽어서는 사망인데 이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셔서 없애준 거지 거저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건 아니다. 이걸 알아서 주님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 그분이 누구냐? 주 예수라자. 내일 이제 주님에 대해 설교할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놨으니까 그걸 믿는 자에게는 혼시켜준다잖아. 귀신도 쫓아주고 능력도 준다잖아요. 예, 그래서 그 혜택을 반드시 누리고 사는 저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김종문 집사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죽어서 사망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의 실체인 귀신들을 몰아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자녀의 군입대를 감사해서 예물 드렸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군생활 내내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